안녕하세요. LG 트윈스 진혜수입니다. 일단 팀이 연패 중이었는데 이겨서 기분 좋아요. 특별히 삼진으로 잡았대서 뭐 의미가 있다, 뭐 좋다 그런 건 아니고 뭐 팀이 이기는 데 나가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하니 그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페이스는 뭐 언제 어떻게 또 나빠질지 모르니까 항상 뭐 그 유지하려고 연습하고 노력하고 있고 뭐 잘 유지돼서 끝까지 이런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노력해야죠. 잘 끝날 수 있도록. 그런 거는 뭐 특별히 없고 뭐 저만의 그냥 훈련 방법이나 조그마한 루틴 같은 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꾸준히 하려고 항상 이렇게 실천하려고 좀 하는 건 있어요. 제가 뭐 많이 막 멀티 이닝을 던지고 뭐 많은 이닝을 던진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제가? 저는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. 어린이날 데리고 올 거예요. 카메라 좋아요, 애기가. 진짜요? 예. 네, 그냥 입는데 그냥 깔끔한 바지랑 깔끔한 티나 이렇게 그냥 그렇게만 입어요. 일단은 저희 팀이 초반이긴 하지만은 좋은 이제 흐름으로 가고 있고 이런 흐름이 잘 시즌 끝날 때까지 잘 가서 좋게 끝났으면 좋겠고 그렇게 좋게 끝나는 시즌에 저도 좋게 잘 끝났으면 좋겠어요. 안녕하세요. LG 트윈스 박규민입니다. 일단 뭐 3연 다 친 것도 좋지만 3연패 팀이 연패 중이었는데 연패를 끄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워낙 좀 계속해서 시즌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뭐 앞에 인터뷰할 때도 많이 얘기했지만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좀 타석에 임했던 게 오늘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거 생각할 여유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. 성적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생각보다는 오늘은 그냥 제 자신한테 조금 더 과감하게 하자라는 생각이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. 그냥 타자들의 타구 방향이 다 적혀 있어요. 1군 엔트리에 들어있는 타자들의 타구 방향이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수비할 때 조금 더 확신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 자료입니다. 정말 다시 야구가 돌아왔구나라고 느꼈고 너무나도 큰 함성 안에서 야구하니까 선수들도 너무나도 재밌었고 팬분들도 이렇게 몇 년 동안 묵혀왔던 그런 육성 응원을 이제 진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시간이 와서 선수들도 팬분들도 모두 행복할 것 같습니다. 네. 팬분들이 원하시면은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뭐 딱히 애기가 하는 게 걸어다니는 것밖에 없어서 뭐 지금은 또 시즌 중이고 시즌을 잘 마무리한 다음에 원하시면은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즌 끝나고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을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조금 이렇게 많은 돈? 거액을 받고 와서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좀 그거를 실망으로 이 몇 경기 동안 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 앞으로 많은 경기 남았으니까 오늘 같은 모습을 최대한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